한국인들의 커피 사랑은 이제 전 세계인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10m마다 하나씩 카페가 보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말이죠. 저도 이 글을 쓰면서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에게 있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만큼이나 한국의 커피 하면 떠오르는 상품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믹스커피였습니다. 아마 살면서 믹스커피를 한 잔도 안 마셔보신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에게는 마치 김치처럼 한식으로 불려도 이상하지 않은 음식이 바로 믹스커피인데요. 사실 한국인들 사이에서 믹스커피는 악마의 음식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추운 겨울날 밥 먹고 믹스커피 한 잔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유혹이지만 그만큼 몸에 최악인 음식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얼마 전 놀라운 연구 결과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물론 많이 마시면 좋지 않지만 하루 한 잔 정도의 믹스커피는 오히려 적당한 당 섭취를 통해 신체의 활력을 불러일으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당은 다른 음식에 비해 매우 소량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처럼 당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하루 한 잔 정도는 우리가 들어왔던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는 분석이었죠. 그리고 작년 11월에 발생한 봉화광산 매몰 사고 당시 광부들이 믹스커피를 먹고 생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연스레 믹스커피의 다양한 영양소까지 알려지게 됐습니다. 당시 간부들이 무려 22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광산에 갇혀 있으면서도 생존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지하수와 믹스커피 때문이라고 알려졌죠. 작업 전 챙겨갔던 믹스커피 30봉지를 조금씩 섭취하면서 영양소를 보충했던 것이 생존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믹스커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맥시 모카골드의 경우 한개 기준 약 50칼로리 정도의 열량을 가지고 있답니다. 또한 나트륨, 지방, 탄수화물, 당류, 포화지방 등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 극한 상황에서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 한국의 믹스커피를 좋아했지만 건강에 좋지 않을까 걱정했던 외국인들 역시 해당 소식을 듣고 매우 기쁨의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걱정 없이 하루 한 잔 정도는 믹스커피를 마셔도 된다는 사실에 말이죠. 그리고 다른 외국인들은 요즘도 한국산 믹스커피를 구하기 너무 힘들다며 제발 대량으로 수출해달라고 애원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영상에서도 간략하게 알려드린 적이 있듯이 사실 한국을 대표하는 맥심 믹스커피의 경우 해외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맥심을 만든 동서식품의 지분 구조 때문인데요. 동서식품은 미국 회사인 크래프트푸즈와 지분을 절반씩 나눠 소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서식품에서 성공시킨 맥심 화이트골드, 맥심 오리지널 등은 크래프트푸즈가 그 상품을 소유하고 있죠. 그런데 크래프트푸즈 역시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어 맥심이라는 브랜드로 세계 곳곳에 팔고 있었기에 동서식품과 계약을 맺을 당시 맥시가 맥소일 하우스를 국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믹스커피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이 맛에 완전히 반해버린 외국인들은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크래프트푸즈 홈페이지에 믹스커피를 수출해달라고 청원글을 올리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래프트푸즈에서는 여전히 무대응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수출이 불가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죠. 아니 본인들이 상표를 갖고 있으면 인기 있는 한국 믹스커피를 수출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크래프트푸즈가 끝까지 한국에 믹스커피를 수출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는데요. 한국산 커피의 영향력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크래프트푸즈에서는 맥심이라는 브랜드 말고도 수많은 커피와 음료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 세계 시장을 무대로 수출하고 있죠. 물론 한국의 맥심 믹스커피를 수출시켜 50%의 수익을 먹일 수는 있지만 한국 믹스커피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이로 인해 다른 사업의 매출에 악영향을 끼칠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맥심 믹스커피는 수출이 되지도 않는데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최고라 외치며 사랑받고 있으니 두려워할 만도 한데요. 현재 동서식품에서는 맥심의 수출길이 막히자 자체 브랜드인 프리마를 수출시켜 엄청난 성공을 이루기도 했죠. 동서식품 프리마는 1982년 해외 시장에 첫 진출을 시작한 이후 1996년 수출 1천만 달러를 돌파하였고 2012년 5천만 달러를 수출해 한국무역협회로부터 5천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 문화가 활발해지고 한인마트 등 여러 유통 루트도 다양해지다 보니 맥심 커피를 해외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경로가 많아졌는데요. 수출을 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 수출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미 믹스커피에 빠진 외국인들은 한국 맥심의 수출길이 막히자 그 대안으로 해외의 다른 제품이 아닌 다른 한국 기업의 믹스커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남양, 유럽의 프렌치 카페죠. 프렌치 카페 역시 해외의 한인마트나 아마존 같은 온라인 시장에서 큰 매출을 올렸고 이후 수출까지 하면서 빠르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해 각종 동남아 지역에서 특히나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요. 결국 외국인들에게 한국 커피에 대한은 한국 커피뿐이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믹스커피의 원조는 동서식품입니다. 상표권을 떠나 일회용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프리마라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어떤 커피를 만들어내도 외국인들의 인식 속엔 인스턴트 커피하면 한국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처럼 한국이 독보적인 믹스커피 원조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지금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믹스커피를 사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며 한국의 전통차로 커피 믹스를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수출을 시켜줘. 물론 코리아타운에서 살 수는 있지만 코리아타운은 우리 동네와 너무 멀어 기름값이 더 든다. 아마존에서는 너무 비싸고 말이야. 대체 왜 좋은 커피의 수출을 막고 날린 거야? 솔직히 믹스커피가 몸에 안 좋다고 하더라도 난 끊을 수가 없어. 이미 매일 아침 믹스커피를 먹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병에 걸렸다. 인정해. 나도 아침은 굶어도 믹스커피를 안 먹으면 속이 허전해서 일이 손에 안 잡혀. 믹스커피를 먹어도 건강이 나쁘지 않다는 말은 나에게 더 먹으라는 신의 계시인 건가 걱정 없이 먹어주겠어. 그리고 신기하게 한식을 먹고 나면 믹스커피가 훨씬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 기분 탓인가 정신 차리세요. 그 어떤 음식이든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습니다. 적당히 먹어야 몸에 좋은 거죠. 난 원래도 블랙커피를 즐겨 마시지만 가끔 다른 커피가 당길 때엔 무조건 맥심 골드를 사 먹는다. 한국의 믹스커피는 맛과 향 모든 면에서 다른 제품과는 비교가 안 돼. 커피를 마시지 않는 내 어머니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이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였죠. 믹스커피를 한번 맛보게 되면 왜 한국인들이 김치를 먹는 것만큼 커피를 많이 마시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 맛있는 커피를 두고 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지도 잘 모르겠어. 맥심 커피는 뜨겁게 먹어도 맛있고 차갑게 먹어도 맛있다. 무엇보다 다른 인스턴트 커피처럼 바닥에 찌꺼기가 하나도 남지 않아서 좋아 맥심 커피보다 맛있는 인스턴트 커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원두와 프리마 그리고 달콤함의 완벽한 균형이 그 작은 한 봉지에 다 담겨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죠. 몸에 안 좋다고 해도 먹었을 텐데 적당히 먹으면 몸에도 좋다니 더 이상 맥심 커피를 거절할 명분이 사라져버렸다. 우리 한국인 며느리가 이 커피를 처음 소개해줬고 먹자마자 이 커피를 좋아하게 됐어요. 저는 예전에도 인스턴트 커피를 마셨지만 맥심 커피처럼 작은 봉지에 모든 재료가 담긴 편리함과 일관성 있는 맛의 커피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한국인 친구의 소개로 맥심 커피를 알게 되었고 지금은 한인마트를 전전하며 커피를 찾아다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믹스커피 인기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